반갑습니다. 아, 드디어 만나보네요.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소개해드렸던 그 대왕유부초밥 위에 올라갔던 그 제품입니다. 아주 귀했던 그 재료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케도지상의 또 다른 신제품 바로 이것! 오! 자, 이번 제품의 이름은 로얄 카리브. 뭔가 웅장하고 성대한 느낌이 납니다. 아, 이건 정말 개 같다. 맛과 살과 그 풍미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재현해냈다 라는 그 제품 바로 여러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맛살이에요. 개맛살인데 뭔가 개에서 뭔가 쏙 빼가지고 그 살만을 그대로 뽑아낸 그런 느낌 그대로, 바로 이 모양 그대로입니다. 제가 한번 이것도 잘라볼게요. 쏙 잡아 빼면, 와, 이 단면을 보이십니까? 게살 느낌 그대로. 와, 이 살결의 그 느낌을 바로 시각적으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게살은 워낙에 또 비싸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, 합리적인 가격에 그 게맛 그대로의 풍미를 여러분들 본연히 느낄 수 있게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. 첫 번째는 유부초밥을 한번 또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고요. 자, 두 번째, 일본에서도 많이 먹는다고 해요. 샤브샤브 요리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자, 세 번째, 살짝 우리 버터를 이용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판을 만들 거예요. 아주 잔치를 벌여보겠습니다. 말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렇게 해서 개잔치가 열렸어요. 저한테 뭔가 제가 지금 대접받는 느낌을 지금 딱 들었어요. 완전 지금 딱 보시면 뭐 국물서부터 해서 초밥서부터 해서 이거 되게 색다른데요? 보니까 와, 이거 모양도 예쁘고 향 죽었다. 오, 좋아.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를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첫 번째, 요거는 제가 예전에 아마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, 흔하게 게맛살을 찢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유부초밥이 아니라요, 가운데를 쏙 잘라가지고 그 게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살린 그 유부초밥이에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뭔가 이번에는 통째로 들어와. 게의 그 어떤 살결 자체가 입안 속에서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두 배, 세 배 정도는 훨씬 더 느낌이 좋다. 근데 맛도 좋아. 자, 두 번째. 아, 이번에 이거 지금 제가 기대가 되는데, 바로 우리 이 로얄 카리브. 이 로얄 카리브와 버터와의 만남을 얼마나 또 궁합이 잘 맞는지 제가 한번 또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채도 한번 같이 먹어봐야지.
이 로얄 카리브만의 어떤 그 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담백함을 버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건 공황이 너무 잘 맞습니다. 맛있어. 야채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. 요 버터 야끼는 볶아내는 어떤 그 조리 시간 자체가 1분이면 끝나요. 1분 안에 여러분들 한 가지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자, 아 이거 기대된다. 지금 여러분들 연기 보이시죠? 이 샤브샤브 육수에 바로 준비되어 있는 이 로얄 카리브 이 살을 넣어서 만드는 샤브샤브 본 적도 없습니다. 어? 먹어본 적도 없어요.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, 자 아까 보니까 이게 20초 정도 이렇게 잠가가지고 먹는 거예요. A few moments later. 자, 한 20초 정도 흘렀는데요. 오, 뭐야? 와우. 자, 아까 그 단단한 어떤 육질이, 오, 야, 말랑말랑. 야, 진짜 이거 갠데? 자, 아,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소스에다가 살짝 찍어서. 나 생전 게를 이렇게 샤브샤브해서 먹지도 않았는데 이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약간 부드러운 어떤 식감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. 맛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샤브샤브에 여러 가지 넣잖아요. 여러분 고기도 넣고 뭐 닭고기도 넣고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메뉴를 더 추가하시면 뭔가 옵션으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적극 추천해드린 그런 메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로얄 카리브는 벽이 있어요. 이 벽이 딱 느껴져요. 완벽. 아,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시중에 없는 거 그런 거 찾고 있잖아요. 바로 마케도시상의 완벽한 제품, 바로 이 로얄 카리브가 아닌가 싶은데,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활용해 줄 수 있는 메뉴는 너무 많아요. 볶음 요리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, 여러분들 이 볶음밥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초밥이나 이런 데들도 좀 이용을 하시면 좀 좋은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끝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, 오늘 이 소개해드린 로얄 카리브라는 제품은 일본의 시장 점유율 바로 1위입니다.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온 거예요.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다. 오늘 끝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요,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제품, 좋은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,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